싣고 일 파리로 가는 중. 아, 런던으로 가는. 런던으로 먼저 가는 중. 아니, 8시간 이후에 도착. 진짜 아, 난 다 괜찮은데 경기 끝나고 나올 때 각각 좀 걱정이다. 집에 가는 게? 얼마나 걸리려나? 차 막혀. 내 생일 한 20분? 우리 호텔 옆이 에펠탑이지. 그건 진짜 베스트다. 걸어서 불 언제 꺼질라나? 11시 축구 보고 오면 꺼지겠네. 어, 가는 길에 꺼져. 제발 11시 전에 호텔 쪽으로 오겠지. 자전거 타던가. 허벅지 운동 시원하게 아파. 엠바페 보나요? 엠바페 나올까? 이강인 선수 보나요? 이강인도 나오고. 너도 처음 보지? 파생경대 처음 보지. 엠바페에서 궁금한. 그치, 얼마나 빠를까? TV로 보면 엄청 빠르잖아. 근데 말도 안 되게 빠르잖아. 청큼청큼 동물들 양들. 오, 그러네. 와. 귀여워. 야, 근데 야, 양인지도 모르겠다. 너 조그만 애가 아니고. 그냥 저 양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안 보인다. 다들은 말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그 이러면 도망간 거다? 도망갔어? 여긴 양치기 개들이 잘 맞아. 보더콜리. 근데 도망가면 못 찾잖아. 냄새로 찾잖아. 진짜. 호텔 다가갑니다. 이때 애플. 네. 어, 뭐야? 안 되는 줄? 또 계단이야? 파이팅! 좋아 좋아. 아, 운동 못했으니까 이두 운동. 와, 런던. 인 런던. 네. 어, 런던은 동양인이 많아. 왜냐면 내가 오면서 주변 살짝만 봐도 엄청 많더라고. 아, 진짜 많다. 사는 사람도 많고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치. 이거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 호그와트? 호그와트. 거울 속에 비친. 아, 여기야. 여기. 여기야? 오, 깔끔해. 일단 입구 학교. 어, 동양인이다. 네, 호텔에 짐 맡기고 바로 다시 파리로. 내일 보자고. See you tomorrow. Tomorrow. 이제 어디로 가지? 다시 가야지. 다시 너 역으로 가야지. 다시 지하철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 좀 긴 여정이지만 가보자고. 티켓을 받았어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파리로 갑니다. 네, 파리 도착. 아침 6시 24분 기차를 타고 호텔로 한번 가볼까. 택시. 우와 우와. 야, 이거 된 거야?
내려가면 돼? 몇 층이야? 1층? 0층? 오오오 우와 이씨 너무 신기한데? 어? 0층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네? 봉줄? 어땠어 어땠어? 야 좋다 너무 너무 감성 있어. 예, 그리고 지금 안내해 주시죠. 가자. 홈가이드. 넌 나만 믿어라 이제. 홈가이드. 파리 첫 끼이자 유일한 식사 한식. 아 너무 좋다. 아 또 막상 오니까 너무 좋은데? 그치. 너무 좋아. 한식당으로 가볼까요? 나 믿지. 어 그럼. 넌 나 믿어. 알겠지. 어,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 할 수도 있고. 와인. 뭐야? 인사해 지금 카메라 인사해 지금. 아 진짜? 헐. 아 찍혔나? 찍혔을 거야. 앞에 보고 있었지. 어. 찍혔어. 우와 진짜 이 카메라 보고 인사해 줘? 어. 너무 귀여운데? 카메라 계속 들고 있어. 또 누가 인사해 줘. 참 이 인사가 뭐라고. 사람 기분 좋게 한다니까. 그치. 진짜 사소한 건데 인사 잘합시다. 우와 저 까마귀 씨. 방금 내 머리 위로 지나간 것 같은데. 식당을 가볼까 하요. 예뻐라. 아 맛있었다. 사장님 너무 좋아가지고 밥 맛있게 먹었고 나왔는데 뭐야 이거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축구 인생. 코앞에 피셜 스토어가 있네. 프랑스 대표팀. 아무튼 이제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러 갑니다. 뭐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 지금 너무 맞죠? 너무 벙쪄가지고. 이강인 선수 마지막에 한 12분 아니지 한 18분? 그렇지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고 2대0의 승리. 진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축구를 너무 재밌고 와 진짜 너무 대박죠. 오늘 귀한 거 많이 보고 들어가는 중. 아 카메라 뺏겨가지고 경기장에서. 아, 뺏긴 게 아니라 맡긴 거지. 못 들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안에 찍진 못했지만 휴대폰에 많이 담았으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쉬고 내일 런던 가보도록 할게요. 파리 투나잇. 오늘은 맥주 한잔 해야 되겠다. 그치 이따 가서 오늘 술 밀고 할까? 질러봐. 길러. 제일 싫어 근데. 영국 스타일. 해외 스타일. 아 좋은데? 식당 갔을 때 수염 탈색한 아저씨도 맞아. 그치. 아, 길러볼까? 멋있게. 아 네, 길게 말고. 햄스워스처럼. 스포스트 말랑처럼. 그거네. 너 나 망하게 하려고 하지? 멋질걸? 오 남성미 뿜뿜. 하루만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내 짐을 다시 만나는. 근데 오늘 아침에 짐 맡긴 것 같다. 그치 호텔 가는 게 그대로 기억해. 어 그대로 기억나. 응 컵가면 뭐 먹었다네. 컵가면? 형이 맛있다 또 카이도 팔고. 어 이거 좀 많이 팔지. 스테이크도 팔고. 스테이크도 팔고. English breakfast. 어도 팔고. Sunday roast. Sunday roast. 무슨? 어
또. 이날만 살 수 있는 거. 맞지? 파리야. 파리? 파리. 어, 파고스, 너 이 자식. 너 파리에서 왔어?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 지금 프라팔과 감자님 전 숙소. 저는? 저는 우리 기차역 어디야? 아, 우리 이제 우리 어디가? 헬리포트. 아, 우리 헬리포트가? 킹스크로스 스테이션. 지금 내려? 지금 내려? 지금 내려? 뭐야? 헬리포트 왔어. 진짜? 킹스 크로스. 킹스 크로스. 근데 사람 입장 보여서 실제로 방송이랑 보스에 호마츠 간다고. 아 진짜? 호마츠 익스프레스 출발한다고 방송에서 사람들 다 코스튬 같은 거 입고 와서. 와 진짜? 호마츠에서 뭐. 와. 사진 안 찍어? 어 안 찍어. 확실해? 어 그래. 내가 저것만 찍으면 되니까. 여기 옆에서 날 뛰었으면 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것만 찍으면 돼. 우와. 우와. 잘하네. 뭐 볼까? 맛있다. 약간 한국 맥주랑 좀 달라. 약간 진짜 꽃향? 과일향일까 꽃향일까? 근데 거의 안 나. 근데 진짜 노타 맞네. 시트러스. 시트러스가 있어. 잘 먹게 했습니다. 아 너무 좋잖아 런던.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여유다. 이제 진짜 여태 바쁘게 막 그랬다면 오늘부터는 여유. 뭐 잠도 많이 잤어. 아씨 근데 감사. 맛있게 드세요가 왜 이렇게 웃긴다. 아 이거 스토리 얘기를 했지. 내가 호텔에서 커피 샀는데 한국인 분이신 것 같길래 어제 제가 커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갑자기 커피 주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나 이제 저분한테 커피 시킨다. 너무 맛있게 한국에 있으면 잘 안 먹거든? 아 근데 시계를 먹어줘야 싹 내려가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내가 뭔가 뭔가 좀 이상해. I never heard that.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겠어. 너무 맛있어. Brick Brain. 쭉 거리가 스트릿스트릿하고만 벽화 이런 데는 좀... 아? 예. 하긴 했는데 첫 경기를 다른 곳에서 해버렸네. 여기?
이거지 않나? 아스날. 와, 아스날 샵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땡큐. 간다.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무리 소감, 아무리 소감 이제 공항에서. 공항에서 아직 안 가는 것 같아. 혹시 어디 뭐 아시다에 있는지. 뭐 그냥 잠깐 호텔 이동. 인사 한 번은 얼굴 가려줄 거야. 갈게. 길고 긴 영국 여행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그 친구 알렉스랑 빠빠이 하고 혼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 가려고 합니다. 조심히 잘 갈 테니까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